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글라스가 노란 뉴스 글라스입니다. 예. 자, 어제도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네. 이 조문원문 조문외교 네. 이 명확한 사실이 안 밝혀지니까요. 네. 야당 의원들의 힐난 공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첫 번째 주제로 뽑은 이유는 다른 데서 네.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간단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인식 자체가 아니하다 못해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짚어낸 겁니다. 마치 자,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권당부터 국민의힘부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사실은 이런 참사를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마저도 야당 탓하고 영국 탓하고 또 상대방 탓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제 한번 보십시오.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저도 한마디 쭉쭉 적으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이거는 공허하다 못해 안 가느니 못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니까 아니 문맥도 안 맞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자유 얘기하는데 네. 문맥이 안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공허한 개념이에요. 나치도 자유의 개념으로 나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일본도 자유의 개념으로 군국주의 총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그래서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유? 어디서? 누가 그 자유를 침탈하느냐? 어제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와닿습니다. 그게. 그렇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으면 안 가든지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국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결국은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니까 정부 측 인사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라고 하면은 국민의 자존심을 국가가, 정부가 망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제 그렇게 관심을 모았던 저희도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한일 정상회담. 아침에 성과를 보려고 정말 많이 치고 왔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부러 일본 신문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딱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것만 적혔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요 하나. 두 번째 결론은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끝! 이거를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애를 먹고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 대통령실을 그렇게 비난하고 유엔에 가서도 기시다는 한국 대통령과 안 만날 수도 있다. 그걸 말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까? 이 결론 이거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펄펄 뛰었던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 그러나 저희들의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여야 정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발목 잡게 하고 있다.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좀 더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대요. 기시다 있는데. 아,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게 정상회담이 아니래. 아, 그러니까 그냥, 30분 그냥 동안 간 다음에 만난 거야. 만난 30분이거든요. 인사하고요. 통역하면은 요 두 마디 하면 끝나요. 이걸 회담이 아니에요. 그냥 안 만나면 한국 가서 엄청 욕먹을 것 같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급하게. 뭐 갖다 칩시다. 가서 뭐 결론을 내야 되죠. 징용공 문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한다. Yes, no. 아니, 자존심. 최소한, 그건 해, 최소한. 아니, 자존심도 없어. 뭐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해 나갔다고요. 그냥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자존심도 없어. 진짜. 근데 이거 김종찬 정치경제 기자가 이 기사가 올랐다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에게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 헌장의 회원국의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 그거는 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건데. 아, 신랄하게. 네, 신랄하게 좀 하는데 보통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자유 연대하자 하는 얘기인데 뭐 그것까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말한 거는 한 건 맞지만 또 그것까지 문제를 삼지 않지만은 위반하더라도 공감이 가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위반을 하더라도 아, 유엔 헌장은 추상적인 헌법 전문인데요. 그 가더라도 박수를 받을 만한 거. 역시 코리아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앉아서 공허하게 무슨 자유 세계 시민인 누구도 관심 없는 이미 그거는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 저런 의지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허했다는 얘기하고 앞서 화면 보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도 듣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외국 정상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좀 띄워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펼쳐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이 얘기를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알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서울의 소리에 저만 하더라도 여기 나와가지고 한 10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러지 말자고. 일본 외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고. 바이든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빠져나가네. 이 빨간 장면 이것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아, 이 뒤에 나가나요 이렇게. 아, 야, 자,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런 국내의 우려를 적어도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면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집권당이라고 그러면 아 저런 우려가 있네. 저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한번 우리 한번 저기 재점검 해보자. 한 번 정도는 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하나만한 얘기나 공하게 날리고 이제 와가지고 또 기시다하고 30분 동안 통역하고 인사하고 그 성과라고 대통령실에 브리핑하고 이걸 위해서 박진 장관은 한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공개 안 한 부분이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막 물어봤을 거야 기시다가. 이거는 이제 오늘 정도 되면 일본에서 나오지 나옵니다. 제가 반드시 예, 추측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알았습니다 뭐 그랬겠지만 네. 하여튼간에. 이 문제는 뭐 또 우리 저 3부에 김준영 네. 원장이 나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고요. 박상현 박사님 하실 얘기가 많지만 좀 참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주제 두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농민들. 네, 아까 문제. 농민 문제. 굳이 제가 농민 문제를 아, 얘기하는 참. 거는. 아, 해도 해도 너무 이거. 아,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또 세계 기상 변화를 통해서 쌀은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농업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 적어도 우리 정부는 그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라든지 그 이전에 어떻게 박근혜 네. 정부 때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게 선거 얘기. 못 살겠다 갈아엎자. 선거 얘기 아닙니다. 선거 얘기가 옛날 이승만 때 그랬죠. 네. 아. 진짜 자식처럼 키운 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는 논 한마지기 200평 정도의 한마지기에 순수입이 20만 원 좀 됐다 그래요. 네. 지난해는 좋았다 그럽니다. 20만 원 정도 한마지기 20만 원 정도 순수입. 그러니까 영농비 다 빼고 약값 다 빼고 2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얼마냐. 논 한마지기 농사 지으면은 마이너스 4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갈아엎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만 원. 자,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유가 수요가 줄어들었던 공급이 많던 정책이 실패하던가 일단 이 사람들을 구해놓고 보는 것이 적어도 식량을 쌀을 안보로 접근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정부가 이게 뭐냐? 아 그거요. 올해 수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수요가 많이 줄어드네요. 시장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런 논리예요. 이게 진짜 말입니까 이게? 어제 한덕수 총리가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그런 논리라고요. 아니,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얘기.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답변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별로 없다. 공급이 넘친다. 시장의 자유에 따라서 값이 떨어지고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 얘기는 지난해 수확한 쌀이라도 좀 수확해. 다 정부가 좀 수매해 달라. 지난해 것만. 그러면은 이제 지난해 쌀을 안 풀어도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답이 없어요. 아마 윤 대통령 오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뭔가 또 띄워야 되니까 또. 자, 이거를 이렇게 쌀값마저도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농민들이 쌀을 갈아엎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내세웠다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그래도 쌀 농사만큼은 제대로 좀 짓지 않겠느냐. 국민들도 이래야 이 쌀 사서 먹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오죽한 말이 농민들이 쌀 농사라고 자식이거든 자식. 그럼요. 자식이야. 진짜 자식입니다. 자식이거든. 네. 농민들 입장에 봤을 네. 때는. 오죽하면 그걸 갈아엎겠어. 근데 네. 이걸 시장 원리 운운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양곡을 살 돈을 다 단에다가 숨어놨을 거야. 지금 878억. 아니. 영민관. 경호실. 지금 그걸 영민관 예산도 기금 안에 있었던 걸 네. 발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신축 예산, 용산관저 신축에 돈이 굉장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그 정부가 예산을 낼 때도 청사를 짓는데 지금 액수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엄청난 액수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아니 청사를 짓는데 무슨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무슨 청사야?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넘어왔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거 외에도 지금 잠깐만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곳곳에 숭도가 났어요. 경호처 예산에서가 이 건설비가 뭐 몇십억이 들어갔대. 20억인가? 네, 네, 네. 각각 곳곳에 숨어 숨겨놓은 거야. 지금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발견하느라고 지금 밤새고 있어. 근데 야, 이번에 예산안 전장도 볼만하겠습니다. 그죠? 아니, 웃기는 거지, 이게. 네.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숨겨놓고 다 거의 다 쓰니까 용산 관전이 뭐 리모델링이니 뭐 영빈관이 다 숨겨놨으니까 이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쌀 네. 사줄 돈이 있겠어, 지금이요? 그러니까. 네? 긴축한다 그러고 네.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박사님 저거 한번 좀 얘기. 네. 아, 진짜 해도 너무해. 이거 네. 진짜 농민들은 어? 죽어 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고 시장 자윤이 얘기하고 혼자 있으니 대통령실 이진 비용, 관저공사 비용, 영빈관, 경호시설 수천억 원 들어가고 있는 거는 그냥 하고 농민들의 땅을 갈아엎는 이 피눈물은 외면하는 그 정부는 어느 나라 농민들의 정부입니까? 이게 국민만 그렇습니다. 보고 가는 그 윤석열 정부인가요? 와 진짜. 근데 저거 얘기 좀 박사님 하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데 이걸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반대하는 반대한다는 거죠. 참,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왜 의무냐면은 그때그때마다 쌀값 때문에 정쟁을 하게 돼요. 네. 정쟁을 여야가 그러니까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쌀값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이거를 그때그때 싸움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아예 국가 의무적으로 사준다고 하면 일정 양을 사준다고 하면은 농민들이 아무리 망해도 그래도 농비만큼은 기본적으로 받겠다는 생각 때문에 식량의 주권이 식량의 안보가 안정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무화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농민들도. 근데 여당에서 반대하잖아요. 이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법안 불법 날치기 한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러면 날치기 얘기는. 이런 말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비판을 피하기엔 술술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든 논조가 그런 거죠 지금 이번에 외교 문제도 영국의 왕실도 모독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래요 민주당이 영국 왕실 모독한다 갑자기 왜 민주당이 영국 왕실을 모독한다고 지금 브레이크를 짜고 있어요? 아 그 문제요? 네. 조문 안 한 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건드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국 왕실도 모독하고 있다. 아, 참, 미국, 민주당이 영국 왕실을 모독하고 있군요. 아,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나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정쟁이 무한 정쟁인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빼고. 아니, 그거는. 당장이라도 농민들 쌀값이라도 지난해 쌀이라도 구매를 하고 올해 영농비와 관련해서 특히 유류값이 많이 비쌉니다. 네. 그것도 지원을 해서 올해 생산된 이 쌀이라도 어느 정도는 책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정부가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 농민들이 변동직불제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아니다. 또 한독수도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이 변동직불제도 유불리가 그때그때 달라서 이 변동직불제를 할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농민들 시위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니까 정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올바른 거네요. 의무적으로.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만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부가 쌀이 남으면은 제3세계 주면 되잖아요. 오늘도 뭐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이 전 세계에 한국에 10위권 굉장히 많은 돈을 풀겠다면서요. 쌀 주면 되잖아요. 북한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북한 주면 돼. 간단해. 그러니까, 안 줘, 북한을.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를 굳이 이렇게 정쟁을 해가지고 니타 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책은 감명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게 되면은 농민들도 그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안정되게 농사를 질 수 있고 네, 네. 그만큼만 농사 짓는 거지. 딱 네. 그렇죠. 정부 사가니까.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다른 농사 예를 들면 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질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고. 네, 네.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요. 예. 일팀에는 올해 농사 짓는 올해가 대풍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상황이 태풍에도 좀 농사는 거죠. 농민들 얼마나 농사 짓는 농민들 진짜 눈물 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앞에 이게 그 저는 안 짓습니다만 고향 예, 고향에 그 농사 많이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진짜 하루 종일 농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대풍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는 거 고민하지 않고 풍년이라고 하면 좋아요.
자, 풍년일 때, 아, 적어도 이 정도의 절반 정도는 국가가 사줄 거야. 나머지 절반은 우리 아들, 딸도 줘야지. 혹시 남으면은 시장에도 팔고 떡도 좀 해서 먹어가.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농촌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농민들 땅을 갈아엎을 정도로 고통과 신음에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다가 정부 예산을 써야지. 아니, 거기 무슨 신축 건물 짓고 영빈관 짓고 말이지, 누가 그 예산 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모르는 그 예산 쓰고 말이죠, 이게. 시장은 자유입니다. 네? 자유. 그래서 공급이 한... 많아서 쌀값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한겨레 신문에서 네. 썼는데, 옛날 그 미국인의 껌값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요, 네. 농민들이 이제 쌀값이 껌값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마이너스 4만 원 논 한마디에 적자라니까요. 아니 그 이런 껌값이라 하지 말고 쌀값이라고 해야 되는데 울상이다. 어. 참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우리 농민들 고통 얘기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네,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오는지 제가 체크를 해서 네. 괜찮은 성과 나오면 그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급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한두소 총리가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내년에도 쌀 농사 짓는 걸 자괴감만큼 느끼지 않도록 네. 좀 조치를 하자. 큰 돈 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것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실력 있는 결론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예. 그런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까요? 요거는 우리 박상명 박사님 스페셜로 준비 네. 오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요. 뉴스 클래스에 맞는 클래스에 오늘 한번 네, 네.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블로그 통신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관련 뉴스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뉴스가 유익할까.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예. 울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토퍼 지금 이게 이제 닥터 둠이라고 하잖아요. 닥터 둠. 둠이라고 얘기하는 건 둠은 이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비관론자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비관론자 저는 정치 비관론자인데 닥터 둠 루미니 교수가 뉴욕대 교수인데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40% 안으로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리세션,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그 공포의 알입니다. 야, 40%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자본주의가 위기를 간다. 위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인터뷰한 대목인데 네. 이제 인터뷰한 장면도 제가 일부러 참고 삼아 가져왔는데 인터뷰 기자가 예. 어제 핵심 내용은 룸비니 예. 닥터 둠 그러니까 비관론자 우리 한국에도 한 몇 년 전에 왔었습니다. 한국에도 와가지고 얘기가 오르는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탄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자, 룸비니 교수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네. 룸비니 교수 사진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제 인터뷰 내용이 좀 길게 해야 되는데 한, 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네. 자, 지금도 좋지 않은 미국의 증시 주가 지금보다도 40% 이상 폭락할 것이다. 앞에 나왔죠? 네. 싱킹 포티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는 내년까지 길고도 혐오스러운 롱 앤 어글리 리세션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길고도 혐오스러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도 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피저로 연명해온 좀비 기관, 피지 많은 좀비 기관, 좀비 기업, 좀비 은행, 좀비 가게, 좀비 국가 파산할 것이다. 파산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좀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루비니가 말한 이런 좀비에 많습니다. 피저로 연명하고 있는 또 하나 그림자 은행, 뭐 펀드죠. 헤지 펀드라든지 사모 펀드 또는 신용 펀드 이런 그림자 은행들은 임플로드 파괴될 것이다. 간단한 거 말해서 더 많습니다만은 뭐 시간상 세계 금융 자본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시작했군요. 내년에 이것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 경제가 예상이 된다. 이 룸비니 교수가 2007년에 세계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룸비니의 이 어떤 그 우울한 전망을 거의 체크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 한국도 가계부채가 폭탄이 될 것이다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낮추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부동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유. 이거는 필패 게임, 필패 게임. 자, 이런 상황에서 루빈이 교수의 세계 경제 진단, 우리 한국도 배워야 되는데, 루빈이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주식 비중을 낮추고 현금 자산을 보유하라. 주식 낮추랍니다. 전 주식 없이 걱정하지 빨리 마세요. 파고 현금으로 보유하라 그럽니다. 한국도 여기 갑니다. 첫 번째 어드바이스. 두 번째는 장기 채권 비중을 낮추고 단기로 해라. 장기로 가면은 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언을 했고, 특히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입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니라 시작됐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확인했다 치면 하나. 정부는 총력을 쏟아야 됩니다. 검사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나서야 됩니다. 첫 번째 경고, 한국에 대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플레, 고인플레. 잠깐만, 검사가 나서지 말고 여야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직접 했어요. 아니요. 우리 한국에 주는 교훈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아, 박상명 박사님 얘기고요. 네네. 한국에 주는 메시지. 아, 네. 좀 잘 들으시라야 청구입니다. 아, 예,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고인플레, 고가계부채. 한국 경제를 최악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이미 루빈이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자칫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극화가 심화가 아니라 양극화가 끝장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자유, 민간 중심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신자유주의는 이미 폐기된 정책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인자유주의 얘기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진 네. 거죠. 루빈이 교수의 이 경고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두 번째 경고, 마지막 하나만 더 했습니다. 한국에는 좀비 기업 엄청 많습니다. 좀비 공기업 더 많습니다. 좀비 가게 더 많습니다. 내년에 파산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과도할 정도로 정부가 신경 쓰입니다. 써야 됩니다. 과도할 정도로. 지금부터. 이거 그냥 또 시장의 자유, 그냥 시장에 맡기죠. 민간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정부가 아닙니다. 빨리 윤석열 정부, 이런 경고마저도 준비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준비하는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계 경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이 기축 달러 통화 문제도 네. 그렇고요. 달러 그렇게 찍어댔잖아요. 찍어대면서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미국 달러를 그렇게 찍어대서 돈을 풀어왔고 코로나 때 자기네들의 위기를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고. 네네. 그 여파를 이제 한국에서 받는 거죠. 아,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미국 중심의 그 뉴욕의 금융자본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아마 저는 룸비니 교수가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금융자본주의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환의 시대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아시아권이라든가 인도, 중동 이쪽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상당히 신경 썼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속에서 세계가 다국화되고 있다라는 하는 건데 블록화된다. 맞습니다. 발칸화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 이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그냥 옛날의 신자유주의. 세계 시민 자유. 그걸 갖고서 미국과 하여튼 미국을 맹종하고 미국을 추종하면은 한국이 살 수 있다라는 과거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루빈이 교수를 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빈이 교수.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내용을 예. 그냥 특정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 5년 뒤에 새 정부에서는 G7으로 가야 되죠. 저는 그런 그것이 저의 경제 전망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해놨던 성과들, 토대들 이런 세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차분하게 그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시대라든가 또 기후변화 위기, 식량 문제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토대를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인프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가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네. G7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을 밀어내고 우리가. G5까지 얘기는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네. 지금은 G10까지도 세계 경제 불안한 상황으로. 아까 윤 대통령이 나와서 유엔 연설한다 다 나가버리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영향이 없어지면은 경제도 영향이 없어진다. 네. 비즈니스가 안 돼.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에 네, 대해서. 네. 우리가 당초에 이 얘기를 네. 할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외교를
정치의 국내 내치의 연장이다. 네. 아주 엄중하게 봐야 된다. 자칫해 버리면은 일본한테 배신당하고 일본한테 농락당하고 미국에게 뒤통수 당할 수 있다. 너무 한쪽에 지나친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말이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김정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외교 갖고 먹고 사는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4개월 만에. 외교 참사로. 이번에 갔습니다. 가서 이번에 앞서 저희가 여야의 국회 논향을 소개했습니다만은 뉴욕에 가서 영국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에 농락당하고 미국에 뒤통수 맞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아니 이거를 국민의힘도 아 네. 우리나라 외교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이 야당이 프레임 거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아직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들의 이런 고언들 비판들 좀 경청하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약식으로 리셉션에서 약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한미 통화 스와프라든가 네. 이런 거는 뭐 리셉션에서 와인 먹으면서 네. 뭐 그런 거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뭐 한미정상회담 할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냥 뭐 조중동 언론에서 떠들어대더니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왜 한다 그랬어 도대체? 네. 한일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고 가계 부채 좀비 기업, 좀비 공기업, 좀비 가계가 많은 루빈 교수 말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아까 이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까지는 거대한 안정기의 세계 경제 기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는 거대한 침체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들 좀 경청하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네. 김남국 의원이 오신대요. 네, 아니 그 짐 싸겠습니다. 이제. 아니 잠깐만요. 아까는 존경 안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 제가 아니, 글쎄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외교 참사에서 이 정부의 바닥이 더 보였다. 네, 진짜. 네.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생생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금 이제 박상민 박사님은 저하고 구체적 팩트에 입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박사님 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또 내일도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김남국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